안녕하세요. 책과 영어, 그리고 엄마표 영어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하는 독후 활동 중에 랩북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에는 필요한 재료, 구입한 곳, 있으면 좋은 제품, 그리고 만드는 모습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폴더를 구입한 곳은 아마존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파일 폴더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마닐라 폴더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물건인데, 한국에서는 의외로 이 제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웠어요. 우선 저는 아마존 베이직이라는 상품을 이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색상은 다양하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아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놀러 오는 친구가 있어서 그 편에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송비 없이 받을 수 있어서 가성비 좋게 물건을 획득할 수 있었어요. 이 영상 준비하느라고 직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아마존에 다시 들어가서 직구를 하면 배송비가 어느 정도 되나 싶어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 배송을 할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건지 파악은 잘안 되지만, 작년에 구매했을 때는 배송이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좀 안정권에 들어오고 나서 다시 알아보고 댓글 추가로 남길게요. 국내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파일 폴더를 제가 잘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제품을 찾아봤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정부 파일 종이 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름 검색을 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종이 재질이 더 두껍고 튼튼해요. 그래서 잘 접히지가 않아요, 아쉽게도. 하지만 종이가 더 두껍기 때문에 튼튼하고 좀 듬직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표지 안에 좀 뭔가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다른 종이를 덧대서 사용하면 또 알록달록하게 꾸밀 수 있어서 멋질 것 같아요. 저는 문방구를 지나가다가 두개 정도 세장 400원이나 주고 샀었는데, 인터넷에서 한 10매에 1,3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에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배송비가 있으니까 낱개로 살땐 한두 개 정도 구매할 때는 문방구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좀더 수량을 많이 해서 사실 땐 인터넷 구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게 있으면 좋은 건 색상 종이예요. 이건 쿠팡에서 A4 사이즈랑 A5 사이즈를 구매를 했었어요. 다 사용을 하면 브랜드 상관없이 저렴한 제품으로 재구매를 할것 같아요. 파일도 꼭 아마존 거 아니더라도 국내 제품이든 해외 제품이든 폴더스러운 거면 될것 같아요. 우선 랩북 접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반으로 접고, 그리고 또 반대쪽을 반으로 접어요.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안쪽을 날개처럼 접으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커버처럼 사용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대문 열듯이. 그래서 그냥 너무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반을 접으면 돼요. 대문처럼.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왼쪽, 가운데, 오른쪽 날개, 그리고 뒷면까지 활용하시면 되시고, 이 면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를 더 접어서 붙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많은 면적이 생기면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요. 담길 내용의 구성이 많지 않다면 1단, 즉한 개의 폴더로만 만들어도 되지만, 보통 책을 가지고 독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담길 내용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2단을 만들어서 사용해요. 3단을 만들 때 역시 그냥 하나를 더 연장시켜 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펼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접었을 때도 깔끔하게 이와 같이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전 독후 활동을 할때 활동지를 담을 주머니를 추가로 만들어요. 이건 항상 뒷면에 부착하기로 아이와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를 만들어주시면 책에 관련된 워크시트를 한 곳에 모아둘 수 있어서 관리하기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한 곳에 딱 모아져 있으면 뭔가 굉장히 프로젝트성으로 보기도 좋고 관리도 편하고 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랩북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는 굉장히 꼼꼼하게 접고 붙이는데, 저는 사실 막 접고 붙여요, 대충. 보통 활동지가 A4 용지이기 때문에 끝자락에 잘 맞춰서 그 담을 주머니를 부착하셔야 돼요. 이 접는 거는 그냥 한번 엄마가 보여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저희 아이 그 5살짜리 둘째도 스스로 막 접고 많이 잘 활동을 하는 거라, 꼭책 독후 활동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랩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기존에 만든 도크 활동 영상 중에 더 처클 터치라는 원서를 가지고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앞으로도 아이가 도크 활동하면서 랩북을 만들 때마다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아이가 종이 접기나 만들기를 좋아한다면 랩북이란 프로젝트를 융합해서 원서 읽고 도크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